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소감과 소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훈련 씨부터. 뭐 저 여기 주감독께서 계시고 그리고 또 김준현 씨, 임지은 씨, 임지현 씨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서 전혀 뭐 그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257개의 간이역 어쩌면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. 사라져가는 현게 또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자 그리고 선사해드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.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나 존경한 선배님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준현이 오빠와 함께하게 돼서 막내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이 또 간이역 마을의 아름다움과 또 그의 역사들을 좀 최대한 잘 담아서 또 보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.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소개. 배우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간이역은 사라져가는 간이역을 좀 잘 알려서 그 간이역 주위 인근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역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간이역들이 뭐 무정차역이나 폐역이 되지 않게 좀 간이역을 알리고 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뭐 소통이 좀 단절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좀 소통을 이어나가는 프로가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손은지 간이역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좀 구별되는 매력 뭐가 있을까요? 간이역이 지금 주감독께서 말씀하셨던 그 폐역이나 무정차역이 아닌 살아있는 역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발이 되고 있는 역이에요. 그리고 살아있는 역이라서 사실은 예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표방 얘기는 하는데 장난은 칠 수는 없어요. 이 간이역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다닐 수 없는 곳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다니고 아름다운 그림을 안방에서 좀 즐겨주시라 하는 뜻에서 간이역을 참여하게 됐고요.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렇게 막 화려하게 포장돼서 그 웃기는 재미보다는 그냥 그대로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담아서 주감독께서 잘 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다른 프로와 다른 예능 프로와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저희만의 좀 느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느리고 천천히 가는 느낌? 뭔가 빠르고 화려하고 뭔가 포장되어 있는 느낌은 없지만 저희만의 솔직함과 좀 그 안에서 나오는 좀 느림의 미학이 느껴지지 않은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간이역이라는 소재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보고 마치 내가 저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어떤 보이는 그 풍경이나 그 안에 어떤 느껴지는 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진솔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고요. 네, 그렇습니다.